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그림을 비교하면 안 되는 몇 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점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 그리고 누가 못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즐겁게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인스타 같은 플랫폼에서 아주 좋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비교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그림이 못 그려 보이기 십상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다음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마음가짐과 전략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 목적을 재평가하기입니다. 비교의 목적을 자신의 성장과 학습해 두세요. 다른 사람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고 그들의 기술과 스타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렸지? 혹은 이색 조합은 굉장히 좋다. 라고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이것을 자신의 작업에 적용해 보면서 자신을 응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비교할 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그림과 비교하세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다 보면은 내 그림의 장단점이 보입니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어떤 기술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보며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즐기셔야 합니다. 목표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단계로 나눠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그린다면 자동차 앞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서 자동차의 앞면은 이제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다음에 측면으로 돌아가 다시 반복해서 측면을 계속해서 그려봅니다. 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그려보는 거죠. 자동차는 앞면을 그리던 옆면을 그리던 어느 한쪽만 그려도 온전한 자동차가 됩니다. 한쪽만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는 그런 작은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 유지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작은 성취도 축하해 주세요. 내가 어떤 것을 그렸는데 어느 정도 잘 나왔어. 그러면 어제의 나하고 좀 달라졌네 하면서 축하해 주세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발전하고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수는 학습의 일부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예술가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은 아주 귀중합니다. 실수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쭉 이어서 그려나갑니다. 그림에서 실수란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잘못 그었다 칩시다. 그 삐뚤어진 선은 그 삐뚤어진 대로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잘못 그어진 선도 그림의 일부이고, 그렇게 그어진 선도 내 스타일로 승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나만의 독특한 작품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양한 예술 스타일 인정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어요. 이런 개성들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림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모든 예술가는 각자의 스타일과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해서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움을 찾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쵸? 처음에 다른 사람의 그림을 모방하며 점차적으로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란 걸 자기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높여야 되고 내 손을 단련시키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다고 기본기도 익히지 않고 선도 제대로 못 그리면서 이상한 선을 그으면서 이건 내 스타일이야 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파워들과 상호작용하기를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림을 배우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자신의 그림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화우와 소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그 다음 좋은 방법은 좋은 스승을 만나 질 좋은 코칭을 받는 거예요. 실력을 빨리 키우는 지름길이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 커뮤니티나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단톡방, 뭐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에다 그림을 올리면서 서로 그 그림을 보고 장단점을 발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려면은 서로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화우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과정 즐기기. 완성보다는 과정 중시하기.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완성된 작품보다는 창작 과정에서 즐거움과 배움을 중시하면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 그리려 하지 말고 내가 그릴 수 있는 능력의 50에서 60% 정도만 사용하면 편하게 그림을 즐기면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림을 즐기는 거죠. 그림을 스트레스에서나 자기 표현 후 도구로 사용하세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른 취미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림을 즐겁게 그리면서 평온함을 찾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화보들을 많이 봐요. 그러지 마시고 내 능력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능력치는 지금은 현재 아주 작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그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내 능력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내 능력치의 50에서 60%만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즐기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굉장한 능력치의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올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그림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얘기해 보았어요. 항상 즐거운 어반 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또 알람 설정도 해 두시면은 라이브나 뭐 영상이 올라갈 때 알람이 오겠죠. 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